안녕하세요. 랄라 패밀리입니다. 저희가 캠핑을 시작한 지 한 2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그동안 저희가 4계절 동안 열심히 캠핑을 다니면서 느꼈던 베스트 장비와 워스트 장비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자, 그럼 먼저 베스트 용품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베스트 장비 중 첫 번째 접이식 오피넬 나이프인데요. 사실 이거 룰루가 엠보트 갔을 때 약간 호갱당해서 샀거든요. 뭐 그렇게까지 비싼 걸 살 계획은 없었는데 직원분이 룰루에게 저희가 처음에 골랐던 모델보다 더 좋은 걸 추천해 주셨나 봐요. 그런데 거절 못하는 룰루는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제를 했더랍니다. 이거 눈탱이 맞은 건가 싶었는데 막상 캠핑장에서 사용해보니 정말 좋더라고요. 왜 캠핑칼계의 명품이라 하는지 알겠어요. 한 손에 쏙 들어오면서 미끄러지지도 않고 그립감도 굉장히 좋고요. 무엇보다 잘 썰려요. 뭐 질긴 고기, 해산물, 야채, 과일, 김치, 뭐 얼어있는 고기도 다 잘 썰리더라고요. 어쨌든 구입 후에 아주 잘 사용하고 있는 캠핑 용품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토르박스인데요. 캠핑 용품들 중에는 케이스가 없는 것들도 많고 사이즈가 작아서 그냥 트렁크에 넣기가 애매한 것들이 많아요. 그리들이나 랜턴, 멀티탭 같은 것들요. 저희는 75리터짜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자잘한 용품들을 한 번에 정리하기에 사이즈도 굉장히 넉넉하고 튼튼해요. 저희 아이가 이 위에서 자주 올라가서 놀아요. 위에 우드 상판도 있어서 간이 테이블로 쓰기도 좋고 햇빛에 많이 노출되어도 색이 바래지지가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여름에는 밖에다 세팅을 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도 중요하겠죠. 자, 세 번째는 온핑의 러브 테이블인데요. 사실 이건 저희가 온핑 서포터즈라서 협찬을 받은 거긴 한데 정말 사용하다 보니까 쓰임새가 다양해서 늘 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이렇게 우드 상판을 끼워서 메인 테이블이랑 연결해서 사이드 테이블로 사용해도 좋고 바스켓을 끼워서 설거지 후에 식기 건조대로 써도 정말 좋더라고요. 아침이 되면 싹 말라 있어요. 그리고 이게 IGT 테이블이라서 플랫 버너를 결합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세 가지로 활용이 가능하다 보니까 캠핑장에 가져가면 무조건 이득이더라고요. 네 번째는 수류탄 자동 펌프입니다. 가마보코나 에어 텐트처럼 이너로 사용하는 공간이 넓은 텐트의 경우 더블 사이즈 에어 매트를 들고 다니는데 이 수류탄 자동 펌프로 공기를 자동으로 주입하고 배출하니까 피칭이나 철수 시간을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검색해보면 이런 펌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가격 대비 가장 만족했던 건 이거 하나였던 것 같아요. 에어매트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거 안 사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DOD에서 나온 캥거루 텐트입니다. 이너 텐트가 없는 쉘터나 TP 텐트에서 공간을 활용하기 좋은 이너 텐트예요. 저희가 이걸 받을 때 해외 배송이어서 3주 걸려서 받았나? 굉장히 오래 걸렸었는데 텐트 뒷면이 경사가 져 있어서 쉘터나 TP 텐트 사이드에 설치하기 딱 좋은 모양이에요. 패킹 사이즈도 엄청 작고요. 성인 한 명이 누우면 딱 맞는 사이즈인데 저희는 저랑 아이가 여기서 자고 룰루는 야전 침대에서 자면 딱 좋더라고요. 양쪽으로 문도 다 개방도 되고 메쉬창도 있어서 뭐 작은데도 다 있을 건 있다고 느껴집니다. 면소재라 그런지 통풍감도 좋고 동계캠프 때 안에 있으면 정말 따뜻해요. 쉘터나 TP에서 공간 효율 좋은 이너텐트 원하시면 이거 추천해드립니다. 겨울에 사용하는 자동 급유 기름통인데요. 기름통 저희 예전에 노스필 10리터짜리를 사용했는데 히터나 난로에 기름 넣을 때마다 넘치지 않도록 그 한 사람이 그 눈금을 봐줘야 하고 조금 흐르기도 하고 좀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좀 하다가 자동 급유가 되는 기름통을 구입했는데 기름을 넣다가 만유가 되면 자동으로 급유를 멈추고 또 호스가 있어서 기름을 좀 많이 흘리지 않고 깔끔하게 넣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동계캠을 자주 가신다면 정말 꿀템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생각하는 저희 나름의 워스트 장비들인데요. 이건 어디까지나 저희의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참고만 해주시고요. 저희가 사실 장비를 살 때 많이 고민하고 심사숙고해서 서치해서 구입을 하는 편이라 그렇게 후회하는 장비는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중에 사용 빈도가 조금 현저히 떨어지는 장비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걸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쓰레기 봉투 거치대예요. 이건 사실 구입하고 한두 번 썼나? 캠핑장에서 주는 쓰레기 봉투가 보통은 10리터가 많은데 그 사이즈가 맞지 않아서 끼워지지가 않고요. 그리고 이거를 끼워서 쓰려면 집게 같은 걸 가지고 다녀야 하는데 그렇게까지 쓰기에는 많이 번거로워서 잘 안 가지고 다니게 되더라고요. 뭐 물론 잘 쓰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는 그냥 바닥에 봉투 두고 쓰는 게 더 편해서 안 가지고 다니게 되는 용품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작은 사이즈의 비치 타프인데요. 좀 감성이 도는 타프를 구입하고 싶어서 이 타프를 선택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사이즈가 작으면 설치도 쉬울 거고 여러모로 쓸모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사용해 보니까 작은 사이즈의 타프 아래에다가 용품들을 놓고 앉아 있기에는 그늘이 좀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타프는 주로 여름에 사용하게 되는데 여름 캠은 잘 때 빼고는 계속 밖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늘이 좁다 보니까 불편하고 좀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그냥 딱 비치용이나 캠크닉 정도 갈 때 적당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이것도 잘 많이 쓰지 않는 용품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는 얇은 침낭이에요. 350짜리를 저희가 가장 처음으로 샀던 침낭이었었는데요. 아주 잘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지만 저희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가격에 비해서 여름 말고는 쓸 일이 많이 없더라고요. 1년 중에 6월, 7월, 8월 빼고는 나머지는 밤에 좀 쌀쌀해서 아주 얇은 침낭으로는 좀 부족하다 느꼈어요. 그리고 사실 여름에는 그냥 얇은 블랭킷 하나 덮어도 될 듯 하고요. 여름에 덮는 이불 정도는 부피도 크지 않고 무게도 가벼우니까 꼭 침낭을 쓸 필요가 없겠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날씨가 조금 추워지면서 덕다운 800짜리 침낭이 생겼는데 그 후로는 이 350짜리 침낭은 잘 안 가지고 다니게 되었고요. 800짜리도 패킹을 하면 부피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가볍고 따뜻해서 한여름 빼고는 늘 가지고 다닐 수 있어서 자주 사용하게 되는 캠핑 용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가스 랜턴인데요. 이거는 사실 후회한다기보다는 저희가 사용하는 그 사용 빈도가 떨어져서 방출을 할까 말까 고민이 되는 용품 중 하나예요. 켜놓으면 정말 예쁘기는 한데 가스도 많이 사용하게 되고 정리할 때도 분리해서 깨지지 않게 잘 넣어야 하니까 좀 귀찮기도 하더라고요. 캠핑을 하는 해가 거듭될수록 편리한 걸 찾게 되나 봐요. 물론 감성을 위한 랜턴으로는 정말 이만한 게 없기는 해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도 많이 사용을 그전에는 했었고요. 개인적으로 요즘에는 많이 사용을 안 하게 돼서 방출 욕구가 조금 생기게 된 용품입니다. 자, 저희가 생각하는 베스트와 워스트 장비 소개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어디까지나 저희의 개인적인 의견이고 특정 브랜드를 비방할 생각은 전혀 없으니까 참고해주세요. 캠핑을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추가로 캠핑 장비를 구입하시려고 고민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 또 만나요!